휘트니 휴스턴과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한 아주 유명한 영화를 무대화한 작품이에요. 최고 팝스타와 그녀를 지키는 보디가드의 러브스토리를 다룬 작품이죠. 총 17벌의 의상 부담이 너무 심했었죠. 20번의 체인지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보디가드에서 의상 크루 팀장을 맡고 있는 송세별이라고 합니다. 의상팀에는 크게 제작팀이 있고 크루팀이 따로 있는데 저는 크루팀이라고 해서 공연 전부터 공연이 끝날 때까지 의상을 유지를 하면서 배우들이 무대에 섰을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저희는 수선을 하고 착장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도 파운데이션 같은 거를 바를 때가 있어서 그게 묻으면 이제 바로바로 지워져야 착색이 안 돼가지고 스탱글로 이루어진 의상이어서 바닥에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중간중간 비는 부분이 있어서 작업 중. 얼마나 부지런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극장에 오면 정갈하게 옷들이 걸려있고 다 이렇게 다림질 하셔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저희들보다 훨씬 일찍 나와서 또 준비를 하겠구나. 프랭크 가세요. 프랭크 파머. 네. 공연 중에는 갈아입을 때 도와드리고 그리고 퀵체인지라고 하는 그런 빠른 체인지들도 같이 배우랑 같이 손을 한 발을 맞춰서 바로 입을 수 있게 단추 있는 곳을 다 찍찍이로 바꿔서 이 장면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때 벗으면서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약속을 미리 하고 최대한 이제 딱 본 공연 때는 실수가 없게. 저희 공연은 다른 공연과 다르게 무대 위에서 체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다른 내지 담당 친구가 다른 배우들과 함께 나와서 옷을 갈아입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거에 제가 포함이 돼서 신을 진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머리에 남는 네, 그런 공연인 것 같습니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화려하게 공연이 진행이 되는데 뒤에서는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합이 맞지 않고 뭔가 삐끗하면 의상이 흐트러진 채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완성시키고 착장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서 내보냈을 때의 쾌감. 정말 없으면 안 될 존재. 진짜 최고. 송세별님을 비롯해 무대를 밝혀주는 백스테이지의 모든 열정을 응원합니다. 백스테이지 화이팅! 백스테이지를 응원합니다. 모두가 들어.